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은 모구 호원의 달입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회장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수원으로 전입함에 따라 수원 시민들은 현재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원 특례시의회는 지난 5월 28일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합동 순찰을 시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수원 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자 여러분께서는 상식적인 안전 도모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이 장기간 질서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수원 특례시의회는 대안을 연구하고 시에 제안하여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한형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골목상권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행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더 촘촘히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재개정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만 의결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시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편성 기준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세심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자료와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년 여러 우리나라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많은 시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특례시의회도 제일부터 수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 특례시의회로 항상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